이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험합니다, 여기. 대겸씨 어때요? 필요와 핫플리죠? 아, 여기가 구룡폭포입니다. 자, 내원암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게 5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울산 12경 중에 하나인 대운산을 가볼 건데요. 대운산은 양산과 울산 경계선에 위치한 산입니다. 제2의 설악산으로 불릴 만큼 등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가라고. 아니! 여기가 대운산 제3주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운산에 왔습니다. 울산 12경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출발지가 어딘가요? 현이요. 네, 현이지. 거기서 내원암으로 가보세요. 내원암. 내원암. 그렇죠. 자동차 길입니다. 내원암은. 내원암 쪽으로 가서 제2봉으로. 예. 네, 2봉을 거쳐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대운산, 대운산 찍고 전망대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치유의 숲, 대운산 치유의 숲이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애기소 쪽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여기가 들머리 삼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내원암. 여기는 우리가 내려오는 길. 날머리입니다, 날머리. 대겸씨,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네. 한 얼만큼 왔죠? 한 100, 150mm. 예.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오른 지 한 몇 개월 되죠? 한 6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예.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산에 오르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그늘도 있고 옆에는 시냇물이 너무 멋지게 흐르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대운산은 처음이죠? 네. 오늘 얼마나 대운산이 좋은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길, 여기서부터 내원암까지는 10보 1배 참회 법회를 하는 명상의 길입니다. 울산 12경 중 한 곳인 이곳의 절경을 도보로 감상하세요. 내원암 찻길로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식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위험하다. 네. 아, 미끄럽다. 미끄러워. 어. 무섭다. 야, 멋집니다. 아. 내려가는 길에는 구룡폭포도 있답니다. 구룡폭포. 오늘 또 입수함해야죠. 여기 햇볕이 따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우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괜찮죠? 네. 그늘이 져서 아주 시원합니다. 자, 이제 내원암이 다 왔나 봅니다. 돌탑도 있고, 그죠? 예. 내원암의 수호신 팽나무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대운산 제2봉 가는 길이군요. 내려와서 일로 가면 됩니다. 그죠? 예. 아, 여기 있습니다. 팽나무.
자, 내원암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 나무가 5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500년. 자, 보호수네요, 보호수. 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나무 둘레만 6m입니다. 이게 5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힘을 지탱을 못해서 이제 뭐 철제물을 갖다 대놨습니다. 여기. 그죠? 네. 멋집니다. 아, 네오남을 살짝 구경해보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여기가 네오남입니다. 제3주차장에서 20, 30분 올라오니까 내원암에 도착을 합니다. 꽤 거리 멀지는 않습니다. 짜잔, 여기가 내원암입니다. 왔다. 다다. 다다다다. 자, 왔습니다. 자, 기장에 있는 장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원효대사가 창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대운산 내원암은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항상 좋은 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특히 원효대사의 마지막 수도지로도 유명합니다. 대운산 제2봉. 안내 표지판은 잘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냇물을 지나야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조심해 가세요. 경사도 상입니다. 내원암에서 대운산 제2봉 가는 길 경사도 상입니다. 자, 내원암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자, 일로 올라갑시다. 이게 무덤인가요? 이게 뭔가요? 어? 배검씨. 무덤 같죠? 네. 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아, 무덤 맞네요, 여기. 옛날에는 돌로. 네, 여기 특이하게 돌로 무덤을 덮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야, 여 풍경 좋습니다. 어저께 또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맑습니다, 날씨가. 자, 대운산 2봉 1.5km 남았습니다. 자, 길을 보시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직진길이랑 좌회전길. 여기로 가시면 길이 좀 가파른데 가깝고, 이리로 가시면 이제 돌아가는 대신에 좀 멀고 길은 편하고. 길이 가파르긴 가파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파르긴 가파릅니다. 아, 좀 전 갈림길에서 한 10분 정도만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평지길이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한 10분 동안 빡세게 운동을 했습니다. 산 오르는 거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대겸씨. 아, 대운산 2봉. 네. 1.1km. 이제 1km 남았습니다. 약간 더 빠르게. 거의 비슷합니다. 힘들어. 극경사야? 우리도 그랬어. 계속 극경사에서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둘 다 만만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곳이 대운산 제2봉인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대운산 제2봉부터는 대운산까지는 능선길을 타고 가면 됩니다. 와! 여기만 고생하면 오늘 산행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뭔가요? 어? 뭐야? 버섯인데요? 독버섯. 아, 독버섯인가요? 신기해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와, 나무 전체가 버섯. 어, 신기하네. 저 위에까지 있다. 송대겸씨 벌써 지쳤나요? 파이팅 합시다. 10분만 올라가면 나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운산 2봉 올라가는 길 마지막 발딱고개인 것 같습니다. 경사도 상입니다. 야, 암명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사이사이로 암명이 있습니다. 자, 제2봉 도착했습니다. 짜자자잔. 와, 짜자자잔. 한번 가보세요. 가봅시다. 풍경 만점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오, 야, 멋집니다. 아, 울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해야강 댐도 보입니다. 울산의 식수 해야강 댐 보이시죠? 해야강 댐. 그리고 온산공단, 온산화학공단 다 보입니다. 여기 쭉 돌아가면은 저희가 서생 고리 원자력이죠. 이야, 멋집니다. 자, 여기가 제 대운산 2봉입니다. 힘들었죠? 670m. 자, 얼른 올라오세요. 네. 아, 근데 능선 타고 가면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운산 정상 2봉에서 정상까지는 1.7km입니다. 이리로 가시면 돼요. 이리로 올라왔고, 저희가 이렇게 바로 옆에 보면 샛길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시면 돼요. 대운산 정상 가는 길, 야, 진짜 시원합니다.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옆에 나무도 멋지고 다 좋습니다. 아, 여기서도 내원암이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 대운산 정상 1.5km. 아, 여기 휴식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산 제2봉에서 대운산 정상 가는 길은, 야, 여기 다 능선길입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는 능선길인데, 길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늘도 지고, 바람도 불고, 너무 좋지요? 네. 자, 이제 대운산 정상 100m 넘었습니다. 100m. 100m 1부이면 올라가죠? 자, 갑시다. 갑시다. 마지막 스팟입니다.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갑시다. 야, 2봉에서 한 30-40분 걸렸죠? 네. 어우, 대운산 여기 한번 서보세요. 742m. 끝. 끝. 자, 대운산 정상에는 생각보다 뷰가 안 나옵니다. 나무로 이렇게 다 덮여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뷰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볼까요? 이제 제
일봉에서 올라와서 삼계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 하산길은 3주차장으로 또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또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데크길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자, 대운산 정상에서 상대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이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밧줄이 없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대운산 도통골의 시작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길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도통골 내려가는 길 곳곳마다 이렇게 조망권이 터집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대운산이 좀 힘들죠, 대겸씨? 네. 바위도 많고, 여기 좀 전에 산에 오르는 아저씨께서 여기 제2의 설악산이 됩니다, 여기가. 아, 진짜 힘듭니다, 여기. 장난 아닙니다, 여기. 제2의 설악산. 네.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바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올 때 엄청 고생합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고생하고 완전 90도입니다. 90도. 아, 대운산 정상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이런 길이 나옵니다. 아, 저 위에 가보면 바위도 있고,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네, 시그널이 보이죠? 여기서 좌회전. 여기로 내려가면 도통골, 이제 시냇물 초입이 나옵니다. 도통골 초입이. 자, 이제 계곡에 한번 입수해 보겠습니다. 자. 대겸씨 어때요? 필요가 확 풀리죠? 자, 여기가 구룡폭포입니다. 대겸씨 구룡폭포 어때요? 여기가 울산 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입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올라갔던 곳 옆 바리케이트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대겸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멋있었죠? 대운산 최고입니다. 오늘은 대운산과 내원안계곡 그리고 구룡폭포를 멋지게 구경하고 갑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